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경인입니다.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밤 진한 감성에 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단막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토록 오랜 이별입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8년째 함께하고 있는 연인이 관계를 되짚어보는 감성 멜로입니다. 방송은 10월 19일 밤 10시 KBS 드라마 스페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 포스터가 공개됐는데요. 쓸쓸하고 슬퍼 보이는 연인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자 주인공 정인아 역에는 배우 장희진 씨가, 남자 주인공 배상희 역에는 배우 임주한 씨가 열연합니다. 포스터에서 여자 주인공 역의 배우 장희진 씨는 지치고 무기력해 보이는 표정으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역의 배우 임주한 씨는 아련하고 복잡한 심경의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적 색감이 애잔하고 쓸쓸한 느낌을 더합니다. 31살의 여자 주인공 정인아는 성실함을 무기로 버텨온 6년차 편집자입니다. 소설가인 남자친구를 위해 편집자의 길을 선택할 만큼 헌신적이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지 때때로 이유 없는 공허감을 느낍니다. 결혼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살의 남자 주인공 배상희는 5년 전 첫 작품을 히트시키며 크게 주목받은 소설가입니다. 여자친구 정인아가 일하는 출판사에서 거액의 금액을 받고 계약을 맺지만 이후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재촉하는 여자친구가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어렵기만 합니다. 괜히 비겁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래 만난 연인이 겪을 수 있는 갈등과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그리며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토록 오랜 이별이 방송되는 KBS 드라마 스페셜은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완성도 있게 제작해 마니아층의 탄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선보이는 드라마 스페셜은 총 10개의 단막극이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 첫 방송이 됐고 이토록 오랜 이별은 6번째 단막극입니다. KBS 드라마 스페셜 6번째 단막극 이토록 오랜 이별을 통해 쓸쓸한 가을의 연인이 보여주는 짙은 감성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경인이었습니다.